When processes die, 프로세스가 소멸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보는 거예요. 링크 1 해서 이런 링크 1 타이머 가지고 오고, 타이머에서 슬립이라고 하는 펑션만 가져왔습니다. 아규먼트는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셋업 펑션을 정했죠. 50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마이크로 세컨드인가요? 미리 세컨드인가요? 마이크로 세컨드겠죠? 동안 슬립한 상태에 있다가, 그런 다음에 붐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엑시트, 이 펑션이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예요. 엑시트는 프로세스를 끝내는 겁니다. 끝내면서 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메시지는 그냥 아톰입니다. 자, 그리고 런이라고 하는 펑션도 정의합시다. 스폰에서 링크 1을 스폰을 한 겁니다. 셋업 펑션. 링크 1에 셋업 펑션을 스폰한 거죠.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은 요걸 이렇게 출력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 리시브 들어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메일박스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1초 뒤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얘가 500 마이크로 세컨드 이후에 엑시타임에서 붐을 전달을 하고, 그죠? 그러면은 러는 이 엑시트 메시지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하고 메시지 리시버다. 그런 다음에 1초 뒤에는 또 다시 이걸 출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열고 첫 번째 링크 1인데 제가 링크 1을 너무 고치고 나버렸네요. 엄청 고쳐놨어요.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링크 1이죠. 자,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여기도 좀 클리어 할까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죠. 링크 1. 그다음에 import 아니죠. 링크 1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여기 링크 1을 넣었어요. run 호출을 한게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호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보니까 nothing happened. 위에 건 볼거 없어요. 위에 거는 제가 이걸 이전에 이미 돌렸기 때문에 다시 메시지가 다시 뜨는 겁니다. redefining.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거예요. Nothing happened as far as I'm concerned. 이것만 나왔습니다. 1초 뒤에. 얘는 안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내준 메시지가 여기에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를 호출로 한 얘를 부모 parent 프로세스가 되면 얘가죠. parent가 되고, 그리고 얘는 child 프로세스가 되겠죠. child가 되는데, 요 차일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부모에게 특별한 뭐가 없으면 부모에게 전달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부모에게 전달하려면 방법은 부모의 PID를 적시하고, 그런 다음에 샌더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 쓰는 것이 이렇게 스폰 링크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스폰 링크라고 되면은 얘가 보내는 메시지를 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스폰이 아니라 여기다 링크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링크 추가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났어요. Compilation error in file link에서 boom. 어쨌거나 엑시타임에서 boom은 날라왔는데 compile error가 떴네요. 이 compile error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compile error. Link1이고, 딱히 compile error가 뜰 만한 이유는 없는데, compile error가 떴네요. 자, 왜 compile error가 떴는지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bnormal termination으로 떴어요. abnormal exit from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냥 link1만 했어요. spawn link이고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죠. 타이머 올리 달라진 거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왜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파일러가 하나 떠 있긴 떠 있습니다. 엑시트 붐 해서 아홉 번째 줄이네요. 아홉 번째 줄 여기에서 컴파일러가 떴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러 볼까요? 역시 컴파일러가 떴네요. 에러 인 엑시트 붐. 이건 아홉 번째 라인에서 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네요. 뭐 그냥 엑시트 붐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나 본데 요걸 치우고 한번 볼까요?
이제는 컴파일러를 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컴파일러를 만들어냈군요. 엑시트 붐 0.5초. 이게 굳이 컴파일러로 연결된 이유가 뭘까요? 그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링크2니까 얘를 링크2를 불러서 한번 보죠. 링크2 파일입니다. 그리고 컴파일할 때 링크2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컴파일러가 뜨네요.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스폰 링크를 해서, 스폰 링크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프로세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얘도 자동으로 스페이스 프로세스를 빠져나간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워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찰이 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스폰 링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 간의 링크를 하는 거예요. 링크 말 그대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리게 되면 얘가 이걸 실행할 수가 없죠. 그죠? 끝나버리니까 얘도 호출한 부모도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일드가 킬되면은 페런트 프로세스도 같이 킬되는 것이 요 링크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같이 킬되버리니까 얘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런을 시킬 수가, 호출할 수가 없어요. 호출은 할 수가 있죠. 호출은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여기에 실행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떴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파일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 안 되고 여기서 런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뜨죠. cell process exited with reason. boom. boom이라는 reason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다. 해서 끝났다. 이렇게 돼. cell process 끝나버린 거예요. 얘가 set function이 사라질 때 얘를 호출한 스폰을 만든 런도 같이 수명을 다해 버리는 것이 링크라고 하는 얘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새로운 방식이 뭐냐니까 프로세스 플래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프로세스 플래그를 두게 되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링크런 2를 한다 하더라도 링크 2죠. 2의 런을 호출하더라도 여기서 에러를 처리해요. 트랩 엑시트. 그래서 true 해서 그러니까 얘의 소멸이 얘의 소멸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죠. 메시지 리시브드 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빠진 여기에 호출된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걸로 받고 얘는 끝났으면 얘는 아예 호출되질 않죠. 메시지 리시브 전달된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프로세스 트랙 플랙. 이해가 가는 역할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쓸 일이 좀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 플랫 이 부분이고.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모니터라고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프로세스 방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모니터 1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니터 1. 바로 코드를 열어볼까요? 얘는 닫고 다시 모니터 1 얘죠. 예를 보시면 달라진 코드의 달라진 내용은 이렇게 스폰 링크가 아니라 스폰 모니터입니다. 스폰 모니터는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 간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먼저 사라지더라도 얘는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에는 모니터 1. 에러 없이 그대로 되죠. 뭐가 구질구질하게 많이 떠 있죠. 위에도 떠 있고 밑에도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떠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는 지워버리고 얘도 딱 필요 없죠. 이렇게 하더라도 깔끔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스폰 모니터 1이 얘가 부음을 하게 되면 얘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니터 자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똑같이 결과는 같죠? 결과는 같습니다. 이게 더 추가되었습니다만 얘는 우리가 이걸 다시 컴파일해서 나오는 메시지일 뿐이고 원래 메시지는 이만큼입니다. 이전에 이만큼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죠. 메시지 리시브 된 것만 보여주는
보여주는 방식이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링커 방식과 링커 방식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방식이고, 그죠? 링커도 없다. 네 가지 방식이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방식은 스폰만 할 경우에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간에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냥 남남이 됩니다. 남남이고, 거기다가 스폰 링크, 링크를 추가하게 되면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프로세스 플레이를 추가하게 되면은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생사를 따로따로 하면서 동시에 자식 프로세스가 전달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 엑시트 할 때 나오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것이 프로세스 플레이이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은 그냥 모니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엑시트 하더라도 부모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부모의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요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예, 그럴 것입니다. 간단하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조금 복잡한기도 한데 한번 해보실만 할 거예요. 스폰 링크를 이용합니다. 링크,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이죠. 그 방식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하나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parent와 child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리고 exit immediate, child겠죠? child가 바로 exit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부모 프로세스에서 500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슬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자식으로부터. 이거는 뭐 딱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업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다른 건 없습니다. 스폰 링크와 스폰 모니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연습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